우리 준현이 다른 영상들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. 사실은 재밌게 해줘요. 어떻게 먹을 거야? 아, 좀 됐거든요, 그냥. 아, 적당한 밀당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더욱더 큰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. 우와. 이거 되게 교육 덕분이니? 한 입만 좀 먹어주면 안 될까? 좀 부탁할게, 준현아. 안 먹어요, 이제 먹방 안 해요. 제발 좀 입에 넣어다오. 안 한다고요. 선생님이 사정할게, 준현아. 아, 들어간다. 들어간다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아, 귀여워. 어? 이거 봤어? 이렇게 깨작거리고 있어. 와, 이게 뭔데 이렇게 시선이 가지? 한 입에 털어놓고 싶을 텐데 1분 안에 먹을 거 10분으로 늘려서 광고를 여기 미드를 프리로 다 집어넣는 거야. 역시 넌 계속해 준현아, 계속해. 어, 뱉었는데? 뱉었는데? 얘 뱉었는데? 콘텐츠가 메시지가 있어. 먹방 유튜버에 대한 풍자까지. 속을 얼마나 삼키고 싶었을 텐데, 준현아. 우리에게 경고심 알려줘. 뭐라고 그러고 얘 되게 막 그러네? 뭐야? 너 나랑 무슨 말 줬어 방금? 넌 뭐하니? 이젠 방송도 안 켜는 거야? 루저, 외톨이, 센 척하는 겁쟁이 이세진! 넌 너희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 하루 종일 공부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시니? 밤에 방문 잠궈놓고 인강보지. 내가 모를 줄 알아? 너 오늘 잘 걸렸다. 다들 방송 꺼! 강전연학생 정해졌어. 넌 오늘부로 로스쿨 행이야. 너 좋아하는 공부 실컷 해서 평생 변호나 하고 먹고 살아라. 나가, 네 자리는 없어. 다.